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TV의 나나입니다. 오늘 공주 미르섬에 왔습니다. 코끼리 마늘 꽃 뽑기 위해서 이곳에 들렸거든요. 조금 이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금 여기 공주 여, 영어로 유 써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공주 여유.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공산성이에요, 공산성. 아, 공산성. 아, 진짜 여유롭게 보이네요. 여기 보라색 꽃이 있는데 이게 코끼리 마늘 꽃이에요. 마늘이 코끼리만 하다고 크다 그래서 코끼리 마늘 꽃인데, 와, 너무 예뻐요. 봉오리 하나가 주먹만 해요. 엄청 커요. 이야, 예쁘다. 와, 꽃이 커서 그런지 벌도 크네요, 엄청. 와. 오. 꿀따로 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 마늘꽃하고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하고 이렇게 만개하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야, 진짜 기분 좋아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옆에서 우산 받쳐주는 신랑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그냥 햇빛 보면 눈이 찡그려서 못 찍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아,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꽃도 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오, 마늘꽃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